안녕하세요.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. 골프를 좀 무시하거나 혹은 디스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그게 무슨 운동이 돼가 일단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지루해 보여. 지루한 거 아니야? 그 몇 시간 동안 꼭 해야 돼? 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.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. 만보 이상을 걷는데 어떻게 운동이 안 됩니까? 그리고 연습도 운동이 당연히 되죠. 그리고 여러분 지루합니까? 그 몇 시간 동안? 저는 이렇게 열심히 주라고 뛰는데 한 10분 동안 볼이 발에 한번 닿을까 올까 말까 하는 축구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더 지루합니다.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다소 딱딱하고 틀에 짜여진 그 룰이 좀 엄격한 골프를 지루하지 않게 좀 더 흥미있게 만드는 그런 특이한 선수들, 특별한 골퍼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앞권은 최근에 아주 기세등등한 브라이슨 디셴보인데요. 브라이슨 디셴보는요, 한마디로 다 갖춘 골퍼입니다. 이를테면 이 특이한 것도 두루두루 다 특이합니다. 실력도요, 월등합니다. 1993년생인 디셴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. 그래서 필드 위에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리우고 있죠. NCAA 미 전미 대학 선수권과 US 아마추어 챔피언십을 같은 해에 우승한 역대 다섯 번째 우승자니까요. 아마추어 때도 이미 엄청난 두각을 나타낸 선수입니다. 디셴보는 같은 길이의 아이언을 쓰는 것으로 참 유명합니다. 7개의 아이언의 길이가 37.5인치로 똑같습니다. 37.5인치라고 하면요, 6번 혹은 7번 아이언의 길이인데 라이각이 72도로 일반 채보다 10도 정도가 더 세워져 있습니다. 라이각이라는 것은요, 클럽 헤드와 샤프트가 이루는 각인데 72도면 퍼터 라이각입니다. 퍼터. 그만큼 세워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디셴보가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 손이 여기 이 손등이 약간 이렇게 펴지면서 샤프트가 세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. 라이각 때문에 그렇습니다. 로프트 각도 디셴보의 채 로프트 각은 좀 일반 채들과는 좀 다릅니다. 피칭 웨지가 42도고요. 7번 아이언이 29도입니다. 29도면 초중급자용 7번 아이언보다도 로프트 각이 낮습니다. 헤드 무게도 278g 다 똑같고요. 17살 때부터 같은 길이가 같은 아이언을 썼다고 합니다. 디셴보는 우리가 중계에서 항상 보면 볼 수 있듯이 헌팅캡을 쓰고 플레이를 합니다. 예전에 벤 호건이 많이 썼다고 해서 호건캡이라고도 하는데요. 사실 저는요, 제가 디셴보 그 경기를 보면서 아, 저거 좀 안 어울리지 않나? 디셴보 그냥 야구 모자 같은 거 쓰면 잘 어울 텐데, 브룩스 캡카 같이 왜 굳이 저걸 고집할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요. 그런 의심을 품었었는데 13살 때 프로샵에서 이 캡을 딱 보고 난 후에 앞으로 난 저 캡만 써야 되겠다라고 했다고 하니까요. 진짜 특이하지 않습니까? 디셴보는 사인도 특이하게 합니다.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본인의 이름을 거꾸로 쓰기도 합니다. 누가 이런 걸 합니까?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? 자, 디셴보는 호불호가 참 많이 갈리는 골퍼입니다. 브룩스 캡카는 디셴보의 슬로우 플레이를 비난한 적이 있고요. 그리고 은근히 자기보다 더 커진 몸을 깐 적도 있는데요. 뭐 너무 커졌잖아요. 갑자기 벌크업을 해서. 코로나로 인해 91일 동안 투어가 중단되는 동안 40파운드, 50파운드를 불리고 나왔습니다. 20kg을 증량하고 나온 거죠. 프로틴 그 쉐이커를 하루 7통을 먹고 6,000칼로리를 먹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서 드라이버 거리를 무려 20야드를 늘려서 왔습니다. 당연히 이거 약물 복용한 거 아니야? 그 약물, 그 경기력 증강 약물 네, 실험을요, PE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퍼포먼스 인핸싱 드럭이라고 하는데 그 의심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본인이 소변뿐 아니라 혈액 검사까지 해서
음성인 결과를 유튜브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. 마치 김종국이 그랬던 것처럼요. 디셈보는 어드레스도 참 특이합니다. 손을 좀 앞으로 내밀고 샤프트를 세운 모습인데요. 제가 아까 그 라이각이 좀 서져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캐나다의 전설, 역사상 볼을 가장 정확하게 쳤다는 모노만과 상당히 비슷합니다. 그 아이언 라이각의 영향도 있지만 싱글 플레인, 원 플레인 스윙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어드레스와 임팩트 때의 손의 위치를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. 디셈보는 퍼팅도 좀 특이하게 합니다. 퍼터의 길이가 42인치입니다. 그러니까 롱 퍼터죠. 아마 주말 골퍼들, 남자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34인치가 아마 평균 길이일 것 같은데요. 42인치니까 깁니다. 그리고 암 락 퍼팅이라고 해서 퍼터의 그립 쪽을 팔에 고정시켜서 하는 퍼팅인데요. 이 역시도요. 투어에서 늘 논란이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퍼터 헤드는 이제 퍼터 헤드가 보통 이제 수직인 것 같지만 약간의 로프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2도에서 4도, 한 3도 정도 그 정도의 로프트가 있는데 디셈보는 7도에서 7.5도의 로프트 각을 갖고 있는 퍼터를 쓰고 있습니다. 본인의 드라이버가 7.5도니까요. 드라이버와 같은 로프트의 퍼터를 쓰는 거죠. 참 대단하면서도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? 6살 때 대수학을 이해했고 저는 대수학이 어떤 수학인지도 모릅니다. 고교 시절엔 물리 교과서를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세 권의 노트에 다시 적었다. 이제 필사를 한 것이죠. 그랬던 브라이슨 디셈보입니다. 이러니 필드 위의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리우죠. 그런데 가끔은 매드 사이언티스트, 미친 사이언티스트라고도 합니다. 골프 중계를 보면 남과 좀 다른 중계, 남보다 공격적인 공략을 하는 골퍼에 환호를 합니다. 작년이었죠. 작년에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6번 홀 파5에서 디셈보가 호수를 넘겨서 거의 원혼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습니다. 파5에서요. 갤러리들은 환호를 했고 디셈보는 만세를 불렀습니다. 현지 중계진은 탄성을 질렀고요. 짧은 파4를 원혼시키는 장타를 보는 것은 참 흥미진진한 일입니다. 디셈보가 그 호수를 넘겼을 때요. 캐리로 340야드를 넘겨야 되는 건데 뭐 자신있게 공략을 한 것이죠. 2020년 드라이버 비거리 1위, 최고 헤드 스피드가 130마일이 넘는 세계 랭킹 8위인 디셈보입니다. 디셈보의 시원하고 통쾌한 장타를 기대해 봅니다. 오늘은 과학자 브라이슨 디셈보 이야기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